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그리고 이제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주제로 잡아왔던 것이 이제 물가 상승률. 여기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1월 5일 날,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하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화두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 지금 예상치는 뭐6.5 정도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인데, 최근에 뭐 시장이든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제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순환매 양상이 좀 돌아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주,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그때가 이제 저점이었고, 이번 주는 크게 움직임 없이 옆으로 이제 횡보 내지 조정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주가 언제쯤 강하게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저는 이제 주도 패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2차전지가 올라야지만 지수가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주도주, 그리고 이제 그 주도주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은 코스피가 0.24%, 그리고 코스닥이 0.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기보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그래서 뭐 옵션 만기에 대한 인사치레 정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환율이 이제 1245원, 자, 그리고 유가가 77달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코스피에서 489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4859억 원 매수, 자, 기관이 4370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955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85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259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상승폭 자체는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PI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우리가 12월 달 FMC 회의록 원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저는 해답이 나와 있다고 보는데, 자, 우선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CPI 데이터는 결국 이제 유가와 연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과는 일부 견해적인 차이는 있다. 대신에 내년에 되면, 12월 달에 회의록이니까 2023년도를 뜻하겠죠. 2023년도가 되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좀더 완화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나타날 거라는 공통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현재 1월 달에 연준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속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흘러내릴 것이냐에 대한 차이지, 결국에 지금 FMC 회의록에 나와 있다시피 하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모든 연준 의원들은 지금 현재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에 다들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멤버들, 그래 모든 연준 의원들은 2%가 달성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
확고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되풀이했어요. 결국에는 문단 처음에도 2%대를 이루겠다. 그리고 문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2%대까지 확고하게 움직이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금리라는 것은 일종의 이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실물 통화량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양적 축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돈을 곧장 풀고 돈을 곧장 걷어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이자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곧장 나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지금 이자를 20만 원에다가 21만, 22만 낸다고 해서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자에 대한 개념은 축적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듯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이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올해는 다시 한번더 가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2%대까지 맞추겠다라는 것이 사실 현실 가능성이 지금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의록에 드러나다시피 2%대까지 확실하게 맞추겠다. 결국에는 이번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몇 퍼센트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냐. 자, 지금 이미 9.1%의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것은 6.9가 나오든, 6.6이 나오든, 6.5가 나오든, 6.3이 나오든, 자, 일단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만족할 거예요. 만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1월 말, 2월 1일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거예요. 대신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온다면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0.2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발표가 나온다면, 그 7%대가 나온다면, 그때는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자겠죠. 자, 그에 따른 차이지, 지금은 뭐 6.5나 6.6이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큰 차이는 저는 보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 현재 다우증시나 S&P, 나스닥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현재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모든 걸 호재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오늘 저희 회원분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모순된 것들을 많이들 나타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연준은 지금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자, 12월달 0.5에 대한 빅스텝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매일 세 대를 맞다가 이번에 두 대만 때린대. 다행이다. 두 대밖에 안 맞네. 자,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맞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대덜 맞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환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느냐? 결국 낙폭 과대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자, 지금까지 빅스텝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0.25를 한다? 이때까지 두 대를 때리다가 이제 한 대만 때린대. 야, 이젠 안 맞는 날이 곧 오는 거 아닐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당히 모순된 부분인데, 시장은 그만큼 지금 현재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빠진다는 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집중하기보다는 속도가 여기에서 빨리 빠질 것이냐,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결국에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두 대를 맞든 한 대를 맞든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니겠죠. 결국에는 맞는 건 똑같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제한적 상승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제한적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낙폭과대에서는 제한적 상승이 현재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내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거고 국내 증시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됐든 간에 7% 이상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1월달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대형주가 그럼 왜 안 오르느냐, 대형주가 언제쯤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거는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은 빠질 때가 오히려 기회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빠진 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였고 현대차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빠지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수를 위해서라도 오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문제는 이제 이번 주라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날 시가가 59,700원이고 자,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6만 500원입니다. 지금 월화수목이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오름폭은 약 1% 내외로 올랐어요. 상당히 제한적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한 1.6% 정도 움직였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4일 동안 1.6% 움직였다. 자, 그러면 지수는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자, 지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월요일이고요. 1.3%, 1.1에서 시작, 2315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2315에서 2365까지 움직였으니까 약 50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월요일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화수목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은 결국 어떤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갭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었고 대신에 자동차와 2차전지 기업들이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올리는 양상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 보면 현재는 대형주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형주 바로 옆에 있는 중형주라든지 또는 조금 더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지금 지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움직임들,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상승은 그럼 언제까지 볼 수 있고, 그래 대형주는 또 어떤 대형주들이, 그럼 언제쯤 이 대형주들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12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13일 옵션 만기 이후니까요.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생길 수 있는, 대신에 금요일 차익매물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16일, 17일 이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개인 매도가 이루어져야지만 19하고 20일 날 돈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미국 금리 결정 전까지 자, 1월 31일까지 약 6거래일 정도, 그러면 그 전에 포함한 8거래일, 그리고 13일까지 포함한 9거래일이 됩니다. 자, 9거래일 동안 시장을 멋지게 만들어낸다, 그것은 사실상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대형주들이 상당한 랠리를 보이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날짜 스케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처럼 순환매 또는 낙폭과대 대형주나 또는 대형주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중형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현재 오늘 2370포인트를 장중 터치를 하고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2365포인트를 꺼졌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나왔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거래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누차 말씀드렸던 이 2400포인트, 이 2400포인트에 대한 추라이, 그 정도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만을 지금 현재는 봐야 되지 않나.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가 옆으로 행보를 했다. 자,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삼성전자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로 단타를 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를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샀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한적 상승밖에 안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를 공략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에 대한 조정을 염두하고 그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로 대응을 해서 좀 더 긴 시간, 최소 한 달 이상에 대한 시간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더욱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보다 조금은 개별적인 순환매를 좀 붙일 수 있고 낙폭과대가 좀 큰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단, 지금 앞서 우리가 주제로 얘기했던 2차전지, 2차전지가 저는 주도 패턴이라고 보는데 자, 이 2차전지를 우리가 주도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왔던 부분 자체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미디어 콘텐츠가 처음에 오르기 시작했던 12월달 오르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유쿠 중국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자, 그 미디어 콘텐츠도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했고 자, 화장품은 왜 올랐습니까? 화장품도 결국에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올랐어요.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항공주들도 그렇고 엔데믹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 관련된 부분, 중국 소비 또는 중국인 방한, 입국자 수 증가 관련 가능성으로 움직임이 한 번씩 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제약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단발적인 부분, 단기적인 상승 자체를 이끌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씩 순환매를 붙였고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지수가 강하진 않았죠. 다만 현재 미국이라는 키워드는 뭐가 있나 보죠. 자, IRA가 일부 유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IRA가 미국에서 이번 2023년도에 상당한 화두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미국 임금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자, 뉴스도 한 번씩 보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서 뜨는 것이 이제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로봇에 대한, 그러면 자동화나 무인화를 하려면 당연히 로봇이 돼야 되고 그리고 AI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결국 IRA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관련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은 최근 들어서도 시세는 연속적인 시세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현재 2차전지가 낙폭과대 종목입니까? 아니죠. 눌림목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죠.
자, 화장품이 낙폭가됩니까? 네, 낙폭이 커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중장기적 성격 자체에서도 추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조정 및 일부 제한적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대형주로서 뭔가에 대한 트레이딩을 해서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좀더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시가총액이 중형주 내지 소형주 쪽으로 좀더 봐야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자체를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대형주는 오히려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대표 종목군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번 주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들은 좀더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뭐 옵션 만기일이라서 다들 뭐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생각보다는 쉽게 그렇게 오늘 시장이 좀 지나간 것 같고, 이런 상승 랠리가 다음 주에도 좀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1월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1월 랠리는 좀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보면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을 좀 소형주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한국 패키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낙폭과대에 이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추세적 변화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한국패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뭐 8,940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뭐 2,4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에서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 대한 신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지금 요 신호 들어오고 반등, 그 여기서도 반등 붙이고 또 다시 한번 붙이고 다시 한번더요 자리까지 내려오는 구간인데, 저는 바닥을 좀 확인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